장애인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서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자리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올모라는 곳인데요.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뽐내며 사회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올모 일산 갤러리입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고 조금이라도 잘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이 되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모는 그렇게 탄생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모는 꿈꿉니다. 올모가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만큼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터가 되기를, 그리고 아주 느린 걸음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쉬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올모일산 김현종 대표는 올모일산이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성공적인 예술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장애예술인에게 취업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전시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시회 개최와 기념품 제작 판매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 소속 작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올모일산 갤러리 2층에는 여러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올모 부천점이 오픈 예정에 있으며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전국에 더 많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설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